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죠? 용기 내의 A와 P 혼합 기체가 동일한 질량으로 충전되어 있다. 이 용기 내의 압력은 얼마가 되는가? 이 온도에서 A 기체의 전기압은 20 ATM. A 기체의 전기압은 우리가 20 ATM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P 기체의 분자량, P 기체의 전기압은 우리가 40 ATM이다라고 되어 있고, A 기체의 분자량은, 그렇죠? A 기체의 분자량은 우리가 50이다라고 되어 있고, B 기체의 B의 분자량은 우리가 20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울의 법칙이 성립한다. 예, 그렇죠? 라울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라울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PTVT라고 하면, 그죠? PTVT라고 하면 P1V1 더하기 P2V2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PT라고 하면 전체 압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VT라고 하면 전체의 최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우리가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와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보면, PT라고 하는 것은 N1, NT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P1, N1, 그죠? 더하기 P2, NO2.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N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수를 가리키는데요. 몰수를 가리키는데, 이 몰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M분의 W 이렇게 계산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PT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죠? 곱하기 전체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A 기체의 분자량이 50, 그죠? 그러니까 가로 열고, 그죠? 50분의 A 기체의 분자량은 50이다. 그렇죠? A 기체의 분자량 50이다. 그러니까 50분의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50분의 뭡니까? W. 그죠? 50분의 W 더하기, 그죠? 50분의 W.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50분의 W 더하기,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가? P 기체의 분자량은 20이다, 그죠? 20분의 W,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equal이라고 하면, P1이라고 하면, 우리가 A 기체의 전기압이 우리가 20 ATM이 되겠다, 그죠? 20 곱하기, 분자량이 A 기체의 분자량 50분의 1, 그죠? 50분의 W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로 닫고 더하기. 자, 그러면 P 기체의 분자량이 20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P 기체의 전기압은 우리가 4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곱하기 20 분자량이 20이니까 20분의 W 이렇게 여러분께서 식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NT라고 하면 전체의 몰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50분의 W 더하기 20분의 W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 나누기 50 더하기 1 나누기 2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PT는 요 식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 식을 우리가 요쪽으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PT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죠? 곱하기 1 나누기 50 더하기 1 나누기 20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0.07W가 나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 나누기 50이라고 하면, 20 나누기 50이라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0.4W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40 나누기 20이다라고 하면 2W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2W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PT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압력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죠? 0.07W equal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2.4W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T라고 하는 것은, 그죠? PT라고 하는 것은 0.07W에다가 2.4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W하고 W는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 꼴은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34.29, 그죠? 34.29 ATM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결국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수 M분의 W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그와 같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에 LC50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독성가스를 분류를 할때 허용농도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가? 이 LC50이라고 하면 14일 이내에 그저 힌지 집단에게 우리가 독성가스를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노출을 시켰을 때 힌지 집단의 50%가 취사하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LC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C50으로 허용농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0만분의, 그죠? 100만분의 5천, 그죠? 100만분의 5000ppm, 그죠? 100만분의 5000ppm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100만분의 5천 이하다. 100만분의 5천 이하다. 그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ppm 단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00만분의 5천 이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문제 4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